슬비님이 옛날엔 통신사 버튼 잘못 누르면 지옥 가는 거였잖아요. 어마어마했던 인터넷 연결 비용. 아, 이거는 절대 누르면 안 되는. 이거 정말 우리 할 얘기 많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미국에서 스티븐 잡스가 네.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네. 우리 영어 여전히 이거 누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넷 연결 버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또 예, 어쩔 이때는 수 그러니까 모르죠. 인터넷 연결 버튼 눌러가지고 30초당 얼마였나요? 1분당 얼마였나요? 그렇죠. 그 접속해야 되는 어떤 예, 그런 통신 종량제.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죠. 종량제. 종량제로 인터넷 접속하고 있는 시간 동안 돈을 내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고 보급화되면서 지금처럼 그냥 인터넷 접속은 그냥 이제 당연히 네, 이거는 그냥 예, 뭐 앱 이건 당연한 상상도 권리지. 할수 없죠. 그 당시 과금되던 방식이 지금은 뭐 메가바이트도 아니고요. 예. 킬로바이트당 얼마, 몇백 원, 막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기 00땡 저기 국제전화 한번 걸면은 거의 털리는 줄 알았던 시절이었는데요. 뭐. 맞아요. 네,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전화 거시는 건 공짜고요. 뭐 내가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터넷 통화 또 이런 걸로 네,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비용이라는 말이 이제는 없다. 네, 접속의 비용이. 야, 정말 그 지옥의 버튼. N으로 시작하는 지옥의 버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예. 6384님께서요. 저 98학번인데요. 오! 1학기 때 삐삐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오! 친구 중에 시티폰 가진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생일날 아빠가 PCS폰을 사주셔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98년도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거라고 상상도 할수 없었잖아요. 그렇구만. 시티폰. 이게 정말 수상한 물건이었습니다. 시티폰이 왜 수상하지? 이게 정말 이렇게 빨리 사라진 IT 기기는 없을 정도로. 아, 맞아, 맞아, 이게 맞아. 그 걸스만 있는 그런 폰이었잖아요. 그것도 공중전에 설치된 그 특별한 반경 뭐 그죠? 중계기 한 100m, 200m 근처에 있어야만 전화를 그렇지, 걸 수 그렇지. 있는 장치였는데 그렇지. 이 시티폰을 위해서 전국의 그 수많은 공중전화에 중계기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아, 낭비다. 6개월 갔나요? 그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할 줄 몰랐던 걸 PCS가 맞아 빨리빨리 발전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특히도 그렇지. 되니까. 그 우리 영우님께서 네, 이은하님. 예. 고1 때 지각해서 운동장 오리걸음을 걸었는데 응? 선생님이 그왜 지각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앞에 탱크가 지나가서 지각한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쌤이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탱크가 왜 지나가? 야, 대로에 탱크가 왜 지나가냐? 아이 쌤, 파주는 지나갔다고요. 나 진짜 휴대폰 사진 기능 없을 때라 아, 억울했었어요. 파주. 그럼요. 파주 저도 군대 있을 때 파주 이쪽에 예. 파주 적성 뭐 이런 쪽으로 탱크 타고 쫙제 탱크 부대여서 아는데 이 지나가거든요. 파주는 지나가죠. 지나가죠. 딴 데는 몰라도 지나가죠. 이때는 또 이제 휴대폰 사진 기능이 없을 때라서 그렇죠. 억울하셨을 수 있을 뭐, 것 같습니다. 캡처해서 보여줄까? 이게 안 되는 거죠.